안녕하십니까. 닥터 데이비드입니다. 자, 미국 증시 이제 지수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뭐 S&P 500 전반적으로 전부 다 나스닥까지 해가지고 회복하는 추세가 나왔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제 사실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셀트리온 때도 똑같이 반등이 나오면은 오늘 크게 빠진 거 대비해가지고 상승률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HLB는 아시다시피 지수에 국내 지수나 미국 지수에 크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그 차트의 변동은 크게 있진 않았죠. 자, 지수를 체크했으면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8.84% 대폭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메타 7.04% 올라갔고,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서요. 대략 거의 약 9%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이 반도체 테마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상승이냐? 사실 이건 아니죠. 지금까지 빠졌던 부분에 대한 아주 저조한 회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마무리된 거 보면요. V자 반등 살짝 나와줬죠. 2.34%로 회복을 됐고요. 코스피도 3%가량 올라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될 겁니다. 이게 빠르게 20일 이평선까지 좀 터치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조금 더 내일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CPI 발표가 있었는데 그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 HLB 이 차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더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 횡보 구간 조금 더 풀어보고요. 그리고 미 증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동안 낙폭이 컸던 쪽으로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아래 공포 코스프레를 계속했다가 이제 이벤트가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0.25%가 좀 확정이 됐죠, 거의. 그래서 무난한 시장 흐름이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낙폭이 큰 그런 차트가 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수도 좀 안정권적으로 이렇게 플로우 그대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대형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이 아래 공포가 이게 다 지금 좀 많이 분포가 됐었었는데 거기서 힘을 아껴뒀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매집을 하라고 타 종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셀트리온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등이 나와지는 시점인지 금리도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제 발표했던 CPI 지수도 그렇게 쇼킹적인 수치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PPI도 그렇게 크게 쇼킹적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이지만 HLB 예상한 대로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횡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엄청난 이슈가 지금 당장 나올 수는 없지만 당장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19일 날 금리 결정이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0.2가 되겠죠. 그리고 19일과 20일 이틀 사이에 또 13일 날 깜짝 발표 FD 허가 신청이 들어갔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석까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는 지금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큰 그런 이 환경에서 좀 흔들어졌지만 자신감을 갖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좀 흔들리고 장이 안 좋고 뭐 이러면 뭐 이제 같이 내려가겠죠. 하지만 뭔가 뭐안될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오늘 뭐2% 정도 왔다 갔다 낙폭을 하고 있지만 HLB의 그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요. 전에 5월 달이죠. 이때보다 확실하게 준비를 많이 했다. 칼을 많이 갈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HLB 임상실험 결과 이 수치 같은 이 자료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요. 그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외국인과 기관 들어왔죠. 제가 어저께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외국인의 이 추세가 들어오는 이 타이밍이 좀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8만 6천 원대였죠. 근데 지금 오늘 8만 8,200원대로 9만 원대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횡보 구간이 뚫리는 가격대 말씀드렸습니다. 8만 3천 원에서 어디까지였죠? 9만 원대. 요 구간이 횡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박스권 구간이 뚫리는 어디가 뚫리겠습니까? 8만 3천 원이 뚫릴 것보다는 9만 원대가 뚫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3주차가 가까워지면서 이 20일이 가까워지면서 조금 더 거래량이 확실하게 몰려오는 그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HLB를 단타성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특히나 이 박스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전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 거래량이 몰렸을 때 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 스윙이 있고요. 한 1주, 2주 정도 가져가는 주 스윙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돌파매매, 돌파매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특정적인 이 이름이 지어져서 그렇지 사실상 기초고 기본입니다. 이 9만원대 선이 돌파가 되는 그 시점이 이제 우상향이 될 수 있는, 우상향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이게 고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좀 이 MACD선 그리고 RSI 지표 같은 경우가 조금 내려왔다가 골든크로스 구간, 특정 가격대 구간이 뚫리면서 이렇게 올라와주는 돌파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준다면 거기서부터는 진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기가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 구간, 지금 88,000원, 200원 되고 있지만 HLB의 가치성을 봤을 때 이게 좀 저평가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FDA에 상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매출에 관련돼가지고 제품화가 하는데 진행이 좀 착착착 되고 있다 하면은 지금 88,200원은 이제 미래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 데이비드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권고드리는 게 뭡니까? 바로 안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좌를 봤을 때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것보다 좀 그래도 플러스 2에서 5%라도 유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특정 가격대, 안정적인 가격대가 명확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 뒤편에 목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이 목표가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가를 가져가시면은 이게 전략적인 부분을 좀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라는 건요,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아, 이 기업의 가치성이 뭐 얼마큼 좋구나 해가지고 딱 참여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이런 미국의 대가들 있지 않습니까? 뭐 라이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종목을 같이 보더라도 누구는 1월달에 사고 누구는 3월달에 사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점이라는 건데, 이 계산법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뭐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뭐 들어오고 뭐 횡보하고 어떤 가격이 뚫리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이 복합적인 공부 요소들이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특정 타이밍이 나옵니다. 이 타이밍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거고, 이 HLB 목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목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요 타점 있죠? 타점. 타점 가격이 있습니다. 제가 9만 원이 뚫리면은 그때부터 우상향이 될 거라고 해서 그럼 9만 원에 사야지. 아닙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9만 원이 뚫리면 우상향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9만 원이 뚫리면 사라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요소가 2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들 저는 딱 33가지 딱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뭐 세파 33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법이 따로 있는데 이 기준점에 충족시키지 않으면은 저는 절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기준점을 잡고 이거를 성격화하고 습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이 과거에 이 HLB 전 때를 보게 되면요, 이때 하한가 두 번 맞았죠. 이 두 번 맞았을 때 제가 하한가 처음 맞은 날에 한 번 더 그랬습니다. 다음 날 한 번 더 터질 거라고 그때 매수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때 한 달 정도 보긴 했는데 그 안에 조금 더 횡보 구간이 길었고 그 전에 전조 증상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바로 제가 전조 증상이라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 구간인데, 요 두 개의 캔들을 보게 되면요, 여기 거래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그 기타 외의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 크로스 구간들이 나와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아, 이때 이 음봉 나온 요 시점에서 제가 저점 가격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점 가격 보면요, 정말 소름 돋게 나올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 저점 가격 다음에 제가 이 목표 저점 어디서 사야 되냐 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딱 여기입니다. 56,000원이 가까워지면 그때 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에 참여를 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샀을 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때 제가 얘기했던 목표 가격이 91,000원이었어요. 정확하게 일치가 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뭐 과거 채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제가 수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과연 종목을 보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계산을 하는지 제가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더욱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가 생각하는 이 타점, HLB의 타점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으니까 영상 끄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끄지 마시고 뒤에 내용 더 남아있습니다. 목표가 받아가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투자자 멘탈 수익의 법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절대적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경제 뉴스를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 신문 방송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정보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되고 튼튼하지 못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와 내동매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왼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사실 여부를 판별하여서 정리한 글들입니다. 그에 맞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취미가 글을 읽는 것인데요. 정치적, 경제적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팩트만 체크를 하고 선별을 하여 글을 작성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찌라픽은 가짜 뉴스와 이 찌라시들을 구분지어서 인터넷에 올라온 거짓 정보들을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테마와 공식,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바로 이 리포트. 이 테마는 깊은 공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밸류체인, 그리고 속성, 그다음 펀더멘탈, 기업적인 분석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시 또한 볼줄 모르는 사람이 읽게 된다면 한낱 긁기에 불과하지만 아는 사람이 읽으면 기업의 전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저는 매일 공시와 테마의 시장 분석을 일기 쓰듯이 하고 있는데 그 정보 또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받아보셔가지고 출근길, 쉬는 시간, 퇴근길에 한 번만 읽어본다면 참된 진실과 거짓을 구분을 할수 있고 시장 경제의 이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도 읽을 수 없는 글을 제가 직접 작성을 하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010-8329-4619번, 010-8329-4619번으로 뉴스 혹은 정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정보들 매일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 정보는 아무한테나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즉 진단법입니다. 제가 18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과 진단을 해왔습니다. 투자 또한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미세한 부분 하나를 놓치게 되면 대형 사고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 자료들은 단 하나의 종목을 분석한 자료들입니다. 하나입니다. 그저 네이버 증권 혹은 기타 다른 증권 사이트에 있는 이 재무 제표들과 이제 시장 가치 분석 자료들과는 다른, 직접 제가 직접 경제적 계산을 통한 각종 그래프들 보이십니까? 그리고 변수에 따른 하락률, 그리고 상승 가능성, 이 확률적 분석, 통계적 분석까지 직접 다 제가 수치화를 해가지고 만든 전문적인 리포트들입니다. 진단 리포트의 초점은 하락, 즉, 이 축소 국면에 있는 종목들의 내적 가치 판단과 추세의 전환 시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분석하여 계산한 다음에 언제 오를지, 요 시기죠. 언제 오를지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재료의 가치가 아닌 현 세계의 상황과 경제의 추이를 분석하여 계산된 결론입니다. 대응 전략의 기본이죠. 이런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의 진단 리포트 한 번씩 꼭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010-8329-4619번으로 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알고 싶으신 종목명 플러스 진단 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까지 같이 해서 전달하면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를 뽑아내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명과 진단을 저와 같이 소통을 통해서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또 있죠. 실제 저에게 진단 의뢰를 주신 분들의 목표가, 목표 주가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그 종목으로 얼마나 벌고 싶으십니까? 막연하게 많이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안 되십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십니다. 정확한 이 목표 가격을 알고 있으셔야 그에 맞는 금액을 준비를 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 시기, 즉 언제가 중요하고요. 이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 또한 아셔야 하는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이거 예측하고 계산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저에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 목표 주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기업명들은 실제 저에게 종목을 받으신 분들
네, 종목들을 좀 추려봤고요. 그에 따른 목표 주가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고 목표 주가 괴리율까지 다 수치화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진단을 한 다음에 이 목표 가격을 안 알려주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바로 멘탈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업의 가치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축소 국면에 따른 하락점에 왔을 때 제가 이거를 버틸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버틸려면은 이 목표 가격을 알게 된다면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갈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고 자료도 충분하고 내가 필요한 건 인내심과 믿음만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는 저에게 진단 받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제가 드리는 건 아니죠. 목표 가격까지 알려주는 사람들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내에서 저만 가능한 일이고 저만큼 수학적, 경제적 분석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뭐까지 하죠? 자료까지 같이 해서 가격 시기 알려주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오로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 진단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만 공개를 하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010-8329-4619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진단이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진단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앞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와 이 목표 주가 가격까지 같이 해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첫 번째는 바로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부자가 될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재테크는 자산 운용의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데이비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